정글은 겉으로만 보기에는 평화로운 곳 같지만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수천만 종의 동식물들이 서식 자리를 경쟁하고 먹고 먹히고 기생하는 전쟁터입니다. 식물들은 자신의 자손을 퍼뜨리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낙하산처럼 나는 놈, 헬리콥터처럼 나는 놈, 닌자처럼 붙는 놈, 호잇! 수중 작전을 벌이는 놈, 먹히고 똥으로 나오는 놈. 그중 가장 고도화된 비행 기술을 가진 놈이 있습니다. 바로 자바 오이 씨앗이죠. 세계적인 스텔스기 B2 스피린 모양과 같은 자바 오이의 씨앗은 수 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전익기라고 하는데 몸 전체가 날개로 되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비행을 해낼 수 있죠. 그러나 전익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전기로 작동하는 조종 장치가 없이는 안정적인 비행을 하지 못하고 메이플 씨앗처럼 스파이럴 현상과 함께 추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자바오이 씨앗은 구조적으로 엄청난 안정 장치를 진화시켰습니다. 무게중심을 공력중심과 동일하도록 씨앗의 위치를 설계해서 바람을 더욱 잘 탈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얇은 날개에 주름을 진화시켜 상반각을 만들고 공기의 흐름을 균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딤플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 에어로다이나믹 와시아웃이 진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바오이 씨앗은 바람에도 안정적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죠. 이 씨앗은 지금에야 와서 현대의 지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엄청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비행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피니티 글라이더의 기원입니다.